여기 우리 셋이 사진 찍을까? 사진 찍을까? 제대로 찍으면 아, 오늘 마지막으로 7월을 함께 채울 건가 봐요. 좋았어, 지금 딱 좋아. 가운데야. 좋았어. 간다, 찍는다. 하나, 둘, 아이! 아, 타이거! 잘했다! 먼저 찍혔잖아, 지금만. 더 빨리 오란 말이야. 거기 그대로 있어, 손 잡아, 빨리. 너무 잡아봐.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아, 그 와중에 아이들 포즈 나오네. 포즈 뭐야? 아, 저 각도가 나오네. 아, 이번에 너무 길잖아. 너무 길어! 웃을 때 찍혔어.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삐, 간 다음에 이제 찍은 거야? 앞에 봐요, 잠시. 아, 좋았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와, 뱃속에 있던 희율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완벽한 가족 사진 만들었네요. 순정이가 붙일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붙여야지.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야, 가족 사진으로 마지막 7월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추억이 생겼네. 정말 단추라. 또 새로운 추억이 생겼지? 봐봐, 달력 봐봐. 요만큼이지? 앞으로 이만큼 생길 거야, 추억. 이만큼. 이제 시작. 그럼.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4개월 문희율의 아빠 문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율이 엄마 수율입니다. 이때는 두돌이었어.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문희율이에요. 진짜 컸다. 우리 아빠는 문희준이에요. 우리 엄마는 박두율이에요. 금세 이렇게 커가지고 앉아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다 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닌데 네 살인데? 아닌데 네 살인데? 아직 들켰어요 아빠. 맞아, 네 살이야. 함께하는 1년 2개월 동안 전해준 그 행복한 웃음처럼 앞으로도 예쁘게 커가길 바래. 예쁘고 착한 우리 희율이 덕분에 우리도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동안 우리 희율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잼잼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